놀란 게 작년에 그 IoT에 대한 위험이요. 그 전년 대비 1000%가 넘게 증가한 거예요. 1000%가 넘게. 100%도 아니고. 자, 그다음 우리가 보면 이제 뭐 미라이봇 사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물 인터넷이 이제 점점 확산될 텐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한테 유용하게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본네처럼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도 있을 텐데 먼저 신상무님, 그 이런 미라이봇은 디도스 공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련돼가지고 지금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것이 확산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IoT 환경의 변화는 가장 큰 보안 입장에서의 챌린지 부분이 분명합니다. 일단 아까 전에 그 강사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했던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봇을 우리가 일단 만들어내는 그 작업이 크래커의 첫 번째 작업이고 그 작업 과정에 사전에 감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강조한 그 설명이 그 전 이야기에서 나왔는데요. 왜 크래커가 그러면 IoT를 타겟으로 그러한 본넷을 만들어내고 시도할까라는 것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IoT가 얼마나 지금 보안에 보안 쪽 관련된 부분에 레디에 관련된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보면 굉장히 많은 한 300% 이상의 봇에 관련된 그러한 감염 시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그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IoT 환경으로 가는 순간 모든 그 사물 인터넷들이 사물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되고 통신이 되는 하나의 네트워크 도구 컴포넌트가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분명히 아주 작은 그 CPU 파워링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이 CPU 파워링을 내가 획득할 수 있다면 어마무지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크래커 입장에서의 아주 달콤한 그런 그 사탕이 저 클라우드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에 관련된 부분에 시도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관련된 준비가 이제 그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그러한 봇에 관련된 공격이 작은 CPU를 이용한 아주 지능적인 봇 공격 시도가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조만간 바로 발생될 것이다 라는 게 제가 크게 생각하는 가장 보안에서의 챌린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대처보다도요. 네. 준비? 분명히 이 IoT의 시대에 있어서 보안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운 점, 도전 과제, 이제 기회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단에서 이제 이 움직이는 것에 그 앞에는 결국엔 사용자가 선택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는 보안이라는 아까 이 스마트 TV 해킹에 취약한 스마트 TV하고 그렇지 않은 TV하고 선택의 지가 주어졌을 때 과연 사용자 소비자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그다음에 해킹에 취약한 스마트 카나 그렇지 않은 카가 나왔을 때 과연 소비자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이제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 사용자의 선택이 보안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전 과제이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IoT에서의 어떤 대응하는 부분들은 사실 어떤 하나의 컴포넌트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뭐 나중에도 뭐 IoT, 뭐 클라우드 다양한 주제가 나오겠지만은 결국에는 뭐 인공지능까지 쭉 얘기하는 데 있어서 보안에 있어서 인공지능이다 그러면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이뮨 시스템. 그래서 마치 사람의 몸이 면역하는 것처럼 면역하는 시스템이 되면은 사실 가장 이상적인 보안 체계 되는 거고요. 그런 이제 면역하는 시스템이 단지 뭐 예를 들면 백혈구 하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몸에 흐르는 핏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구성이 됐을 때 그 힘을 내는 거죠. 예, 보안도 사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지금 인사이트를 주신 게 우리가 이제 보안하면 회사의 조직 내에서 보안 부서 이거 뭐 통제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뭔가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뭔가 할 때 이제는 이런 디지털 스마트 제품 할 때 보안이 잘 된다고 잘 안 된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 반응이. 그러니까 보안이란 분야가 이제 시장의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될 거고 그렇다면 보안에 관련되신 분들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통제하고 그런 쪽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을 확산시키는
그런 쪽에도 이제 보안에 계신 분들이 같이 콜라보를 하고 하는 시대가 조만간 오겠다. 특히 사물인터넷 시대가 된다면 더 그런 것이 올 것 같아요. 좀 골치 아픈 것도 많아지겠지만요. 보안하신 분들이. 이번에 랜섬웨어 사태 같은 것도 지금은 이게 처음 발생하고 낯설고 하니까 그냥 다 멘붕 상태로 바라보고만 있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기대가 높아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일정한 정도의 랜섬웨어 좀 막아달라라든지 뭐 지금 안티바이러스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뭐 F5를 비롯한 훌륭한 회사들이 네트워크 보안을 여러 가지로 맡고 계신데 그것이 기본 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사는데 에어백이 부실해서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책임을 물리죠. 네, 그렇죠. 에어백에는 이제 일정한 리퀘어먼트가 스탠다드가 정해진 거예요. 네. 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뭐 미국 같으면 NHTSA 같은 데서 문제 삼을 거고 할 거잖아요. 그런 단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